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김분여입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지만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그림책, 강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례집 발간, 2021년 민간협치사업,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극하는 목요일 오후 1시와 빵과 그림체 협동조합이 만나 2020년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신나는 예술여행, 노마드 즉흥극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2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 북토크, 강서 양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다, 별총총 이야기총총도 진행됩니다. 이 책은 50부를 선착순 무료로 보내드리며 받고 싶은 주민께서는 1월 30일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강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집합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는데요. 언택트 시대,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사례집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2021년 마을 공동체 사업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민관이 함께할 협치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둡고 흐미진 동네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어갈 주민이 만드는 생활 안심 마을, 어르신을 위한 실내 정원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통합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총 10개의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협치 사업에 많은 관심과 모니터링을 부탁드리며 강서 협치 홈페이지에 내년에 시행할 다양한 협치 사업도 제안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협치 강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동파와 미끄러운 길 보행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